해서 먹는 거야. 얼마? 나는 진짜 유부녀는 왜 나시를 입으면 안 되는데. 원다시야, 진짜. 야, 얼마나 잘 됐어. 여기 자국 난 것 봐라. 짱구, 잘 잤어. 얼굴이 무슨 돈가스가 됐어. 이렇게 지가 먹을 때만 갔어.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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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와디즈 전자책 무료 배포한 날이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바로 일하고 있는데, 저녁에 애기 데리고 뷔페에서 밥을 먹을 예정이어가지고 최대한 일 빨리 마무리하고 나갔다 올 예정입니다. 짱구! 방에 들어가지 마! 근데 이제 우리 언제까지 짱구라 부를 거야? 이제 슬슬 지혜를 불러줘야 되는가? 마 팬데 이가이와 전부 레브론 코스메를 使ってるんですけど 特にこれ 元々 립なんですけど 私は リップより アイシャドウとして使ってるんですけど めっちゃいい 밥을 잘 먹어서 좋긴 한데 키도 커서 좋긴 한데 왜 머리가 이렇게 그럴까? 잠을 잘 자서 밥은 막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 잠을 잘 자니까 애가 쑥쑥 크는 것 같아. 나 어릴 때부터 잠을 별로 안 잤거든. 그래서 작은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짱구가 유튜브를 하게 아니 알게 돼서 내 영상 찾아보고 막 내 메이크업 영상 따라하고 그래서 뭐라 하면은 엄마가 한 거 따라하는데 왜? 이러면 어떡해. 화장 다 했다. 아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굳이 안 입어도 되잖아. 아니 더운데 한여름에 왜 나시를 못 입어? 굳이 유부녀. 아 진짜 유부녀는 왜 나시를 입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뭐 비키니를 입고 다녀? 그 나시 입는 건데 왜? 여름인데? 더운데? 진짜 나시를 입는 게 왜 관종인데? 그냥 더운 사람이지. 무슨 농구 같이 생겼는데? 보이다. 얘를 데리고 호텔은 원다시 온다 진짜. 뷔페 들어간 지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주변에 민폐 끼칠까봐 저랑 남편이랑 호다이 시나가라 담했다는데도 それでも ちょっと無理だったんで 1명은 ずっと してなくて 無理でした. 다시는 데리고 안 갈 것 같아요. 레스토랑 같은데 못 갈 것 같아. 둘 다 저녁을 너무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치킨 볶음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뷔페는 섹시라고. 맛있겠다. 오 근데 왜 이렇게 커? 조그마한데? 장갑을 모아야 되겠다. 알바. 옳지 알바. 앉아서 먹는 거야. 알바. 누가 밥을 이렇게 먹나 누가?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짱구는 이제 낮에는 유아식을 먹고 아침 저녁에는 이유식을 먹어. 새해
축하. 다시 해라. 생일 축하. 빈 먹게.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제가 얼마 전부터 얘기했었던 그 와디즈에서 일본어 풀패키지 오디오북 플러스 전자책 펀팅을 이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괜찮게 가고 있어요. 일단 30분 만에 1,000만 원을 달성을 했고 일단 와디즈 역대 일본어 펀딩 중에서 최고 금액을 찍었어요. 私は一応なんか会話にとかしてる人間なので、はい、会話がメインなんですけど、今回もまだひらがなとかカタカナとか文字も完璧に覚えてない方も勉強できるように基礎からしっかり準備してるので、あ、アジ英語の先生も타는데 하시는 분들도 다 커버가 되는 커리큘럼이에요. 일단 레벨별로 공부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를 할 예정이고 질문도 일단 1대1로 전부 커버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펀딩이 7월 24일에 끝나고 그 뒤로부터는 구매를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여름방학 때 일본어 회화 마스터 하시 한국어를 못하겠네. 일본어 회화 마스터 하고 싶은 분들은 概要欄とか 코멘트 링크 제히 見てみてください. 영어가 아무래도 메인 언어다 보니까 일본어가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일본어 은근 쉬운데 시작하면 진짜 금방 확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 어느 정도에서 그 최상위로 올라가는 이 단계가 매우 어려워서 그렇지 일상회화 마스터하기까지는 진짜 쉬운 언어거든요. 하시면 좋은데. 나 세워놨어. 이제 애가 막 걷고 뛰고 하겠네? 여기 이런 거를 열고 서랍을 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잠금 장치를 해놨는데 어제 요리한다고 잠깐 장치를 풀어놨었는데 그새 이거를 열고 장난치다가 넘어지면서 여기에 입술을 찌은 거예요. 여기에 다행히 날카롭진 않은데 이 안에가 찢어졌어요. 순소대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뭐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 무조건 애기 있는지 무조건 다 채워내야 것 같아요. 안방 붙박이장도 계속 열더라고요. 근데 이건 무거워서 여기 손가락 치면 애기 손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다 채워놨고 모서리에는 실리콘 붙여놓고 다쳐 안 다치는 그 푹신푹신한 거 붙여놨습니다. 깬 거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팔로 앉는 거는 불가능해서 여기 골반에 애기를 걸쳐야 편하게 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하거든요. 애기가 저를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는 화장실 안으로 애기가 겁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도 막 미끄러운데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놓으면 바로 울어요. 엄마가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만져주거나 하지 않으면 바로 울어요. 야, 나 그걸 뜯어서 하면 어떡해? 그거 왜 들고 다녀? 그거 왜 뜯어왔어? 그거 왜 뜯어왔냐고. 엄마 간다. 안논. 맨발로 어디 가는데? 맨발로 어디 가는데?